근래 보기 드물게 이 두 분 아주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장남 차이영님, 또 자부 김경희님, 또 따님 차희정양 앞에 나오셔서 우선 참석하신 하객 모든 분들께 간략하게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앞에 인물도 훤칠하죠? 그죠? 아, 작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차희영님, 또 자부대신은 김경희님, 따님, 차희정님, 아주 인물도 훤칠하시고, 이 두 분께서는 아주 축복을 충분히 받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이따가 또 나와서 자리하실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주빈 되시는 춘포 차기종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춘포 차기종 선생님께서는 1946년 11월 28일 충남 당진에서 연안 차씨의 가문으로 아주 씩씩하게 출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빈 되시는 춘포 차기종 선생님은 산수 좋은 곳에서 차씨 문중의 가문으로 출생하시고 서울에 있는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76년 4월 청년으로서 서울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원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시고 이후 최근까지 인천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남동공단에서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1973년 2월 14일 옆에 계시는 사모님 여롱 정정수님을 만나 결혼하시고 바로 박동전에 인사를 드린 아들 차희영님, 따님 차희정님, 이렇게 일남일녀를 두시고 다복한 신 가족을 꾸려 오셨습니다. 현재도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활발하게 임대사업도 또한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춘포 차기종 선생님은 1976년 4월 영등포에 세원산업기계조를 설립을 하셨고 80년 12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 등으로 공장 확장 이전을 하셨습니다. 1986년 12월 영국 컴페어프롬 웨이드사와 기술제휴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셨었고 1987년 1월 인천 서구 성남동으로 또 한 번 공장 이전 확장을 하셨습니다. 동년 4월 전국에 17개나 되는 대리점을 선경을 하셨고 동년 6월 이태리 소재 하이로스 SP에서와 컴프레션 주변기기 수입 대행에 임하셨고요. 동년 7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9년 1월 정말로 까다로운 조달청으로부터 국방부 군납업체 지정을 받으셨고 동년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근대화 신천업체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열심히 발부를 하신 덕으로 동년 11월 한국표준협회 KS로부터
소형 왕복공기 압축기 제8299호를 지정받았습니다. 1992년 2월 공기 압축기 산업안전공단 위험 기계 기구 설계 및 성능에 당당히 합격하셨고요. 1994년 2월 인천 남동구 이곳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보전동으로 공장을 다시 한번 확장 이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청년 당시 충북 차기정 선생님은 밤낮 수련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뛰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께 우리 충북 차기정 선생님 또 내조의 이름을 사해주신 여러 정정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신 우리 초보 차 기자 정차 차기정 선생님 다시 한번 경연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박수 한번 주실 때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대장님이 다 축사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그시 우리 주포 차 기자 정자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여러 정자 사자 이 두 분의 잠시 회한이 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분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 되시는 이 두 분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다시 한번 이 수련회의 그 스승님을 모시고 제가 4년간 열심히 배웠는데 여쭤보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스승님 때 훌륭한 제자라고 제가 짧은 경력을 이만큼 표출했던 것은 훌륭한 스승님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서 인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 70이 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 거야. 옛날에 보면은 내가 치아 6초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서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이 좋다 보니까 70이 노인정에 가면 청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성원만 합니다. 생생해요. 네, 내가 80은 자신이 없습니다. 80은. 내가 수술을 그동안 암 수술을 하고 신장 수술을 두 번 한다는 내가 건강이 많이 나 자신이 약화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80은 내가 어렵고 70은 이걸 남기지 말고 떼놓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내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은 나한테 자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다행한 거고 정말 차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니 더없이 설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차이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다바야도 하시고 식사는 저기 저 우리 가본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식사를 조금 해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다바야를 끝난 다음에 그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정말 부탁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마지막 우리 친지나 친구들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그 후렴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줘서 오늘은 빠지지 말고 식사를 보고 싶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주말에 당신이 이렇게 저분의 부인과 진심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천재 올린 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않은 분들 기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이 준비를 하셨다는 분에게 가사를 빌어서 성공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사님 박수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회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만 우리는 김치식자의 어려운 시기에 사회의 희망을 이루시고 그저 나이에 스타일을 가르쳐서 내게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정말 수용하게 됩니다. 그만 자유인과 우리의 부모님과 내게 의의를 받으면서 좋은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을 부자들에게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피르니 나도 즐기면서 남은 여생 즐겁고 건강하고 또 새해 봉사하시면서 늘어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지금 선배인은 이 진도 복층은 이 그분의 실수입니다. 사회자를 축하하며 건강과 가족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를 바라는 이름하여 국태민안,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진도 복춘이 되겠습니다.